안녕하세요. 건담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SDEX 스탠다드 윙건담 제로 EW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EX 스탠다드답게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 제품의 부실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색분할이나 가동률, 제품의 이제 구성 요소 등등 상당히 부실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5점이라는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정보 보도록 하죠. 발매일은 2015년 10월, 가격은 600엔. 특이사항으로서 새로운 SD 라인업으로 윙건담 제로 EW가 발매가 되었고요. 이 새로운 프로포션으로 구현된 윙건담 제로 EW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기체 윙건담 제로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메카닉 디자이너 카토키 하지메 씨가 디자인한 건담으로 TV판의 윙건담 제로를 리파인한 모습입니다. 변형 형태였던 네오보드 형태는 삭제가 되었지만 이 거대한 내장의 날개가 추가적으로 생겼고요. 상당히 이쁜 디자인 덕분에 벤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기체 중의 하나입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SD EX 스탠다드 윙건담 제로 EW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 스탠다드로 등장을 한 윙건담 제로 EW입니다. 기존에 발매되었던 이 BB전사 윙건담 제로 EW에 비하면은 프로포션이 상당히 준수한 형태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이제 BB전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옛날 구형다운 다리도 없이 그냥 머리, 몸, 다리로 연결되는 그 짜리몽땅한 이러한 프로포션이 특징이었죠. 그것에 비하면은 이 EX 스탠다드로 등장한 윙건담 제로 같은 경우에는 나름 늘씬한 이러한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마음에 들게 잘 나왔고요. 윙건담 제로 EW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이 거대한 날개, 디테일 부분이나 이런 세부적인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SD라는 이러한 제품 자체의 이 한계점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려니 할 수 있을 부분일 것도 같긴 합니다. 일단 제품 자체에서 살펴보면 또 이 색분할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보이는데요. 물론 SD만큼 색분할이 완벽하게 된다라는 것은 기대도 하진 않았지만, 자 일단 몸체부터 살펴보시면은 어깨 색분할이 되어 있지만 스티커로 되어 있고요. 몸체 같은 경우에는 요 허리 요 라인 부분과 요 앞스커트도 스티커 이런 식으로 스티커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심지어 얼굴의 요 귀 부분 이 파츠도 스티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스티커가 뒷면에는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뒤로 보면은 이렇게 흰색 파츠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색분할 면에서는 이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가슴의 구슬 부분, 이 부분은 또 메탈릭 실 갖다가 이렇게 충실하게 또 표현을 해주는 이런 모습은 또 신경을 좀 썼네요. 자, 이렇게 색분할 부분에서 좀 아쉬움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날개 부분에서도 디테일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없지 않아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형태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포션은 상당히 개선이 되었지만 날개 바인더 부분이 움직이지도 않는 등 상당히 좀 어색한 부분들이 또 없지 않아 많이 있는 이러한 형태를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무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윙건담 제로 하면은 좀 무장이 간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무장들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인데, 자 원래라면은 어깨에 머신캐논 그리고 별도의 빔사벨 트윈버스터 라이프 이렇게 세 가지 무장이 구현되어 있어야 베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은 손에 들고 있는 트윈버스터 라이플 뿐입니다. 그마저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체의 색분할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심지어 라이플 분할도 되지 않는 통짜로 이렇게 사출이 되어 있습니다. 두 정을 나눠서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액션 자체가 불가능하게 이렇게 아주 심플한 무장 구성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숄더 발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단부에 위치는 이렇게 좀 보여줄 수가 있겠지만 실제 발칸을 이렇게 전개하는 이러한 것들은 전혀 불가능한 이러한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동률 보도록 하죠. 네, SD인만큼 솔직히 가동률에서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자 살펴보면은 일단 어깨 같은 경우에 어깨 관절은 이 액션 트윈버스터 라이프 사용하는 이런 액션들은 고려했는지 어깨가 좀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러한 관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많이 실질적으로 뽑아 나오는 정도는 보기가 어렵고요. 약간 이제 어깨를 앞으로 뺄 수 있는 이러한 구조의 관절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90도 접히는 이러한 가동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전할 수 있는 허리, 네, 뭐 걸리는 거 없이 그냥 잘 돌아가는 이런 허리 회전 볼 수가 있겠고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냥 볼 관절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스커트 부분에 걸리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크지 않은 이러한 다리 관절 구조 가지고 있고요. 뭐 무릎은 통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발 같은 경우에도 볼 관절로서 어느 정도 그냥 좌우 위아래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다리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가동률 면에서는 그냥 전형적인 요즘 나오는 SD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차이라고 한다면은 요 다리 관절 같은 데서 좀 더 아쉬움이 좀 많이 있다고 해야 될까? 이러한 부분들이 느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특징 기믹 그리고 부속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징 기믹 소개를 위해서 잠시 백팩 부분을 제거를 시켜놨는데요. 자 백팩에 있는 윙건담 제로 EW의 바인더 부분입니다. 날개들이 꼽힐 수 있는 이러한 조인트들이 존재를 하고요. 측면에 있는 이러한 조인트들을 이용을 해서 날개를 끼워주는 방법을 다르게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날개를 이제 전개해 줄 때 방식이라든지 평상시의 날개 모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을 이렇게 맞춰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 큰 주 날개 외에도 이 작은 이 보조 날개 같은 경우에도 그냥 평범하게 뒤쪽에 이렇게 꼽혀 있는 형태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쪽도 따로 이 조인트에 맞춰서 측면으로 날개를 벌려져 있는 뭐 이러한 형태로 재현하는 것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인더 부분에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조인트 존재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 기믹을 사용할 때를 위한 또 별도 파츠가 하나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리지널 기믹을 좀 살펴보면은 오리지널 기믹을 하실 때에는 먼저 날개에 이 백패프의 바인더를 전부 다 분해를 시켜 주시고요. 무기 트윈버스터 라이플 하단부에 이 백팩이 아니라 별도 조인트 부속 파츠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 맞춰서 이 작은 날개를 장착을 시켜 주시고요. 이러한 형태로 조인트에 맞춰서 조인트를 맞춰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난 뒤에 이 하단부에 이 조인트와 이 바인더 조인트 홈을 맞춰서 마찬가지로 또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이 연결되어 있는 조인트 부분에 이제 여기에 날개 파츠를 끼워줍니다. 양옆으로. 자 이렇게 끼워주는 형태로 해서 오리지널 기믹 이렇게 한 가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요 상태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상태 외에도 다시 좀 분해를 하고 자 트윈버스터 라이플 상태에서 뭐 처음은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인트를 끼워주는데 조인트의 방향을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오게끔 장착을 시켜주시고요. 날개도 또한 좌우에 장착을 또 시켜줍니다. 자 날개를 장착을 시켜주시고
이 옆에 나와 있던 이 조인트 부분에 마찬가지로 또 이 윙제로의 날개를 끼워주는 것으로 뭐 독특하게 생긴 이러한 이제 이걸 이 뭐라 그래야 될까 뭐 상당히 독특한데 이러한 형태로 날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생긴 이상한 무장 형태 이런 것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게 왜 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기믹 같은데 SDEX 스탠다드의 또 오리지널 기믹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보여드렸던 그 두 가지 무장 형태는 이런 식으로 다른 제품에다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공식 포즈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한 AX 스탠다드 윙제로의 매뉴얼이고요. 뭐 내부에 보면 여러가지 포즈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트윈버스 라이플 포즈나 뭐 날개 전개하는 것 등 뭐 여러가지 포즈들이 나와 있는데요. 트윈버스터 라이플 포즈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요것을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선 트윈버스터 라이플을 손에 쥐어주고 어깨를 당겨서 앞쪽으로 위치를 시켜줍니다. 손잡이가 따로 없기 때문에 반대쪽 손도 이렇게 좀 방향을 틀어서 잡을 수 있게끔 팔을 유도를 이렇게 좀 시켜주도록 하고요. 고개는 정면에서 내려볼 수 있게끔 하고 손은 이렇게 따로 잡을 수 있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따라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정도로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다리를 좌우로 좀 벌려서 사선에 사격하는 포즈를 맞춰주시고 날개를 조금 다듬어 준 다음에 스탠드에다 올려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죠. 자, 이러한 형태로 따라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가동률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기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팔 같은 경우에도 안쪽으로 좀 더 붙여서 잡는 게 좀 어려움이 있고 다리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벌려놓고 좀 당기고 싶지만 다리 가동률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포즈가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좀 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SDEX 스탠다드로 등장한 윙건담 제로 EW입니다. 제품의 프로포션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기존 BB전사 때랑 비교해보면 정말 다른 기체라고 불길 정도로 프로포션은 상당히 좋아졌지만 색분화의 면에서는 SD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것도 이제 저렴한 SD의 한계를 보여주는 이런 스티커 그 외에 파츠 분할이 안 되어 있는 색분화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보여집니다. 색분할의 스티커 할당량이 의외로 많은 모습이고요. 바인더 기믹 또한 약간 부실합니다. 이게 바인더만 많이 움직여줬어도 좀 더 여러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인더가 고정형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네요. 무장의 구성이나 구속 파츠도 부실한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제품군 자체가 초심자를 위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올리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No way.